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파일 UI에서 SD 웹 UI 형태의 프롬프트와 로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파일 UI와 SD 웹 UI는 프롬프트 가중치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대로 쓰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게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맞춰보고 웹 UI에서처럼 프롬프트에서 로라와 임베딩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홀앱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커스텀 노드 설치를 실행해 주세요.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시작할게요. VA 로더부터 설정해 줄게요. SD 웹 UI에서 잘 동작하는 프롬프트를 준비해 봤어요. 사이즈를 설정해 줄게요. 시드를 고정해 둘게요. 샘플러 설정을 해 줄게요. 이제 생성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가중치가 너무 강하게 적용돼서 깨져 보여요. SD 웹 UI용 가중치로 수정할 수 있는 노드를 불러볼게요. 가중치 방식을 변경해 줄게요. 가중치 적용 방식만 빼면 기존 노드와 동일해요. 그대로 교체를 해 볼게요. 부정 프롬프트도 똑같이 교체를 해줄게요. 이제 생성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이번엔 K샘플러도 바꿔볼게요. SD 웹 UI에서 노이즈 생성은 GPU를 이용하는데요. Inspire K샘플러를 이용하면 이 부분을 맞춰줄 수 있어요.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생성할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생성돼요. 이제 로라를 프롬프트에서 이용하게 설정해 볼게요. 파워 프롬프트 노드를 이용하면 프롬프트에서 로라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옮겨 적을게요. 프롬프트는 기존의 어드밴스 클립 텍스트 인코드를 그대로 이용해야 하니까 입력밖에 수정할게요. 모델과 클립을 연결할게요. 이제 모델과 클립은 파워 프롬프트에서 이용하면 돼요. 프롬프트로 입력된 로라가 모델에 로드되어 내보내줘요. 모델을 연결할게요. 클립도 다시 연결할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로라를 추가하면 프롬프트에 입력돼요. 직접 입력 수정도 가능해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잘 적용되었네요. 다른 로라도 추가해 볼게요. 콘솔 창에서 이렇게 로라가 로드된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프롬프트로 생성해 볼게요. 없는 로라는 이렇게 스킵된다고 표시돼요. 이번에는 임베딩을 적용해 볼게요. 컴파이 UI에서는 임베딩을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되는데요. 바로 써도 적용되게 수정해 볼게요. 파스 임베딩 노드를 추가해 주세요. 텍스트 노드를 추가해서 부정 프롬프트를 옮겨 적을게요. 이제 새로 추가한 파스 임베딩 노드를 거쳐가게 수정할게요. 이렇게 거쳐가면 자동으로 임베딩을 붙여줘요. 클립도 다시 연결해 줄게요. 확인용 쇼텍스트 노드도 추가해 줄게요. 이제 생성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임베딩 앞에는 임베딩 문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빠르게 업스케일을 적용해보고 로라와 임베딩을 테스트해볼게요. 업스케일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이제 로라가 있는 다른 프롬프트를 적용해 볼게요. 잘 적용되었네요. 페이스 디테일러도 빠르게 추가해 볼게요. 노드들을 빠르게 연결하고 생성해 줄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다른 프롬프트도 적용해 볼게요. 이상으로 컴파이 UI에서 SD 웹 UI 프롬프트 형식을 이용해 보았어요. 많은 곳에서 SD 웹 UI 기준으로 프롬프트가 공유되다 보니 이런 방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